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PHP의 데이터 타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 예,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는 기계는 원래 어, 계산을 하는 사람 또는 계산을 하는 직업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예. 르트상승 시대나 뭐 이런 때에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단순한 계그 계산은 기계일이 되면서 그런 직업이 사라졌죠. 예. 그래서 컴퓨터라는 어떤 기계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HP라는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PHP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인 순서를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데이터 타입으로서 숫자를 이 PHP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integer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f l o 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둘다 숫자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중에 integer는 정수, f l o t 는뭐 부동소수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소수점이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기본적으로 정수니까 정수를 한번 봅시다. 자 정수의 정의는 예, 자연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뭔가요? 자연수 <laughs> 1, 2, 3, 4, 5, 6, 7, 8, 9, 10. 예, 이것이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수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아주 빛나는 업적. 예, 인도인이 인도에서 만든 0. 예. 0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리고 음수. 예. 그러한 숫자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죠. 예. 수학 시간 아닙니다. 예.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php에서 여러분이 정수를 표현한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수학에서 어떤 그 숫자를 표현하는 것과 완벽하게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new 파일에서 n 버 파일의 이름은 Number.php입니다. 자 그리고 php는 언제나 꺽쇠 음... 브룸표 php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감싸져 있지 않은 영역은 php가 건드리지 않아요. 네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숫자 1은 그냥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걸 뭐 출력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걸 해야겠죠. 자, 그래서 PHP에서 데이터의 형식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화면에다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은 에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PHP는 어, 반드시 하나의 구문이 끝나면 하나의 명령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찍으셔야지만 됩니다. 안 하면 에러가 나서 동작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127.0.0.1 slash number.php 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 1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소스를 볼수 있는데, 물론 그냥 1만 나옵니다. php의 모든 코드는 최종적으로, 예, 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독타입, html, 그리고 body 정도를 우리가 감싸주면 좀더 형식을 갖춘 HTML이 되겠죠. 한번 리로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echo 말고 또 print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물음, 여기 있는 괄호가 무엇이냐? 이런 문법적인 건 지금 무시하세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print 괄호 안에 어떤 값을 주면 그 값을 PHP는 예, 그냥 HTML로 출력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요. 또는 echo를 써도 똑같은 효과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고잉은 저두 가지를 어, 섞어서 사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썼으면. 우리가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0은 0이고,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실수를 표현하고 싶다, 소수점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1.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PHP에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어, 가공하는 예, 연산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어, 더하기는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계산했을 때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더하기라고 하는 요러한 것을 문법적으로는 연산자, 영어로는 operator라고 부릅니다. 예, 오퍼 레이터 그리고 이 연산자 중에 저 더하기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해서 하나의 값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뭘로 바꿔요? 2로 바꾸는 거죠. 즉, 1 더하기 1은 숫자 2를 표현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어서,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컴퓨터 언어가 실행된 후에 어떠한 값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즉, 1 더하기 1은 숫자 2에 대한 표현식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 위에다가 h1 태그로 1 더하기 1 이라고 하고,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2가 나온다. 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자, 요거 조금 들여쓰기 할까요? 예, 이렇게 h1, 1, 음, 2 빼기 1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에코 2 1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좌항의 2와 우항의 1을 빼서 하나의 값인 1을 만들어 내는 표현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숫자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중에 4층 연산만 딱해 봅시다. 자 곱하기는 어 컴퓨터 자판에는 곱하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곱하기를 별표를 씁니다. 숫자 8 위에 있는 기호예요. 그래서 제가 2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해요 물어봐서 <laughs> 4가 됩니다. 나누기는 역시 나누기 표시가 키보드 자판에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 언어들은 마치 표준처럼 나누기는 슬래시를 씁니다. 4/2는 2분의 4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4를 2로 나눴다라는 표시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결과는 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쓰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숫자를 가공하는, 연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런 연산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약속된 기호들을 뭐라고 한다? 연산자. 영어로는 operator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예제를 다 h2로 바꿔버릴 거예요. h2로 바꿨고, 죄송해요. 그리고 operator라고. 넘버와 넘버 데이터 타입과 오퍼레이터라고 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페이지에.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더하기, 빼기와 같은 연산자 말고도 PHP에는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더하기, 빼기와 같이 수학적인, 산술적인 계산에 사용되는 연산자를 뭐라고 하냐면 산술 연산자. 영어로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예, 산술 연산자. 이렇게.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는 얘기였고, 제가 강조한 거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과 예, 몇 가지 사칙 연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아주 가벼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P에서 숫자를 표현하고 연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